네, 어둠 사이 탑 중의 탑 인형 이야기 감독님, 배우님, 성우님들 오늘 자리해 주셨고요. 저희 다 오셨으면 자기소개랑 인사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쪽에서부터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인형 이야기 만든 박세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 중의 탑 연출한 박은재라고 합니다. 탑중의 탑에서 지순 역을 맡은 박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둠 사이 연출을 맡은 우재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둠 사이에서 지선 역할을 맡은 유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둠 사이에서 지수 역할 맡은 유희재라고 합니다. 네, 인형 이야기 성우님이 원래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정말요? 네, 오시면 좀 이따가 자기소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감독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기획 의도나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형 이야기는 그 인형으로 그때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날로그가 많이 이제 없어지고 디지털 시대로 이제 전환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스톱모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탑 중의 탑은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었는데 제가 실제로 가족들과 이사를 하면서 잠실에서 느꼈던 이질감 같은 거를 나타내려고 노력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뭔가 롯데타워라는 존재가 우리나라 사회에 뭔가 신처럼 또 서서 있다는 생각에 만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둠 사이는 요즘 이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에 대해서 이 부천 영어제의 슬로건처럼 이상해도 괜찮다는 것을 괜찮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기획도 이야기 들으니까 확실히 영화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자리에서 흔들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 거고요. 아, 네, 저도 흔드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 1시 6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 감독님 세 분 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 어둠 사이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제 나중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제 여자 고등학교 귀신 귀신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시체를 처음에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이제 얘기하고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나 그거 궁금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마의식 행할 때 그 이제 약간 쇠사슬 같은 이제 목이 나와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여고생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저는 이제 지수가 여고생 귀신을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이 지수의 여정 이 이야기 안에서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선이가 구마의식 장면에서 끌려가는 장면은 끌려가는 그 순간에서 목에 그건 쇠사슬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밧줄이에요. 밧줄에다가 이제 빨간색 실드를 엮어놓은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선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최대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만 툭툭 던져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지선이의 죽음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한 거를 나중에 지선이가 다시 저승으로 끌려갈 때 그것을
올가미를 통해서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제가 또 배우분들과 성우님 오셨으니까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성우님 자기소개와 인사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상영했던 성형하는 목군 역에 출연했던 성우 진양욱입니다. 네, 그럼 성우님들과 배우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을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캐스팅 단계에서 어떤 과정들이 오갔는지 그런 이야기들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우님이랑 배우님들 이야기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우님 먼저. 네, 캐스팅은 우선 일단 감독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작품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인형을, 실사 인형을 가지고 더빙 작업을 하는 작업은 처음이라 좀 생소했는데, 처음에 그 그림을 봤을 때 일단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 제가 원래 인형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 연출이나 실제 인형들을 가지고 저렇게 스톱모션 방식으로 촬영하는 게 좀 재밌었고 좀 흥미로워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작업하면서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혹시 어떤 목소리를 하셨나요? 저기서 나왔던 남자 목소리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처음에 등장한 해골 뼈대에도 그렇고, 나무꾼, 그 다음에 요괴, 그 밖에 잠깐 나오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도 다 제가 목소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거기에 출연하는 박 감독님은 혹시 본인이신가요? 예. 아, 목소리도 감독님 본인 목소리신 거죠? 네. 그럼 감독님도 연기하신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약간 사실을 기반으로 이렇게 제작 지원 관련해가지고 뭐 그걸 소재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으로는 이렇게 잘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작 지원을 받게 돼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성년아무꾼 요괴가 그러면 제작 중인 거네요? 아, 그거는 안 됐고 이 자체가 제작 지원을 받기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팝송의 탑 박은세 감독, 박은세 감독님,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 오디션 보러 갔을 때는 평일이어서 학교를 끝나고 교복 입고 바로 갔는데, 그때 대본 처음 받았을 때 사투리여가지고 조금 어렵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딱 그때 대본 봤는데 표준어여가지고 되게 첫 번째 오디션은 마음을 놓고 봐서 감독님께서 또 좋게 봐주셔서 두 번 오디션 보고 같이 작품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감독님께서 제가 찍었던 단편을 보시고 연락이 오셨었고 시나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저는 좋았어요. 되게 좋아서 미팅을 했는데, 시나리오는 약간 저는 조금 서늘한 느낌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실제로 뵈니까 되게 따뜻한 느낌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 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오랜 친구의 추천으로, 친구의 남편분이셔서요. 그래서 한 첫 미팅 때 한 3시간가량 얘기하고 같이 초밥도 먹고 하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초밥에서 신뢰가 확 생기지 않나요? 네. 혹시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손 들어보셨어요. 여기 맨 뒤에 저희 스태프분들이 뛰어다니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선 좋은 영화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어둠 사이에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두 부분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이제 구마의식을 할 때 지수가 그 마지막에 나는 사탄이다, 이제 뭐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게 이제 부모님을 뭐 안심시켜드리고 지긋지긋한 걸 끝내려고 이제 그렇게 약간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집에서 계속 나왔던 그 붉은색 실 가족들을 계속해서 묶고 있던 그게 이제 정확히 어떤 뭐를 알려주려고 하는 장치인지 두 가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그 붉은 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영화 촬영을 하고 완성되는 과정까지는 일단 어떤 죽음을 주변인이 죽음을 겪어서 남겨진 자들의 그런 상처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영화가 완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꼭 그 한 가지 의미만 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도 어쩔 때 보면은 또 이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의 굴레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상처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그런 관객분들의 그런 경험이랑 조금씩 뭐 맞물려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런 뉘앙스만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 니 사실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아 마지막에 나는 사탕이다 맞습니다. 그 이제 이 지긋지긋한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테니 너네는 그렇게 나를 평생 믿고 나는 이제 여기로 오지 않겠다, 난 떠나겠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왔습니다. 떠나겠다라는 의미로 엔딩을 이해하면 맞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뭔가 가족이 원하는 바에 순응해주겠다로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엔딩에 대해 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아예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부분 차 안에서 이제 그 종소리 근처에 훈련이 있었는데, 그 종소리가 울리는 장면에서 오픈엔딩처럼 끝을 냈는데, 그 엔딩도 사실은 맨 처음 시나리오 부분부터 기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 이야기 안에서 지수의 서사는 지수가 어떤 삶을 살겠느냐 보다는 가족을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지수가 그 가족이 지수의 그 존재를 부인한다 라는 이야기에 그냥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 감정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겪고 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지는 그냥 관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상상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협정의 탑 박은세 감독님이랑 박소정 배우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이제 엔딩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매트리스에 깔린 부모님에 이어서 이제 탑을 바라보는 거기에 불꽃놀이까지 더해져서 그 장면이 되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장면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엔딩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걸 좀 더 설명하셨는지 이런 걸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고, 배우님은 그걸 이제 올려다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올려다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디렉팅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엔딩에서 이제 가장 공을도 많이 들이고 폭죽이 나온 만큼 돈도 정말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는데, 그것도 실제 폭죽이었나요? 실제인가요? CG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지숙이가 봤던 그 위치 도대체 어디로 향하게 했는가,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 그 끝에는 무엇이 존재하게 있었느냐가 저의 영화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었는데, 그 빛의 끝에 도달해서 그 폭죽도 저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노름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폭죽 자체가 이 가족을 더 놀리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인 롯데타워가 이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의미가, 지숙이네 가족은 아무리 평생을 발버둥 쳐도 사실 롯데타워에서 살 확률이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롯데타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를 다 내려다보는데 우리는 그걸 항상 올려다봐야 한다는 현실이 되게 지숙이를 되게 절망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장면이지 않을까 해서 엔딩에 롯데타워를 놔뒀고요. 그 롯데타워라는 자체가 좀 신처럼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었던 장면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엔딩을 찍었을 때 그때 어떻게 연기를 했냐면, 이제 딱 부모님이 제가 이제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결심을 하고 그 꼭대기 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다 나만 믿고 온 건데 현실은 그냥 폭죽이었다, 약간 거짓말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허탈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표정에 대해서 어떤 감독님의 구체적인 디렉팅 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 그때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시군요. 감독님이 설명해줬는데 해주셨는데 일단 빛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 폭죽이었다고, 이제 다 마음 믿고 그렇게 왔는데 그랬다, 이제 절망스러운 그런 표정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엔딩의 그 표정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뒷모습을 걸고 탑을 찍은, 그리고 그 텍스트가 이제 제목이 뜰 때도 디자인이 탑처럼 딱 나와서 그런 거에서 되게 임팩트 있는 장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여기 줄무늬 티셔츠 입으신 분 먼저 손 드셔가지고 들어가세요. 아,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인형 이야기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나라에는 많은 전래 동화가 있고 또 그 속에 인물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녀와 나무꾼을 선택하신 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녀와 나무꾼을 선정한 이유는 딱히 가장 알려진 그 동화 내용이고, 옷을 또 이게 좀 또 옷과 관련되고 또 선녀에게 날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조금 이 나중에 나오는 노래하고도 좀 연관이, 거위의 꿈 노래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그걸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여기서 연장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제가 감독님 전작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예. 보지는 못했는데 그 네이버에 스틸코트리 등재돼 있어서 봤는데, 예. 그 여기 나온 나무꾼 캐릭터가 전작 두 편에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뭐 선비 역할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요. 예예.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게 본인의 감독님의 본인의 약간 분신 같은 그 페르소나 같은 존재인지, 왜냐면 모든 제작품에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좀 인상적이어서 궁금합니다. 스톱모션에 사용되는 인형을 한번 만들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배우분들을 소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배우분들 하듯이 저도 또 새로운 인형을 만드는데, 네. 또 시간이 걸리고 해서 하고, 또 성우님도 계속 그 작업들 같이 하셨습니다. 아, 제작품 다 같이 해오신 거예요? 예, 처음 하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부모님들은 또 그런 게 가능하셔가지고, 네. 요괴도 하시고 뭐 나이든 다양한 연령층도 이렇게 소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진영 성우님께도 좀 궁금한 게 그 세 편의 영화들 헤어지면서 어쨌든 선비 역할이었다가 지금 또 나눴더니 캐릭터가 다르긴 다르잖아요. 어떤 다르게 하신 포인트들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요괴나 나무꾼 캐릭터가 또 다른데 어떤 식으로 캐릭터마다 다르게 주관점을 주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네, 저도 감독님이랑 전작들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연기 톤이나 톤의 매너 잡는 거는 어쨌든 작품 흐름상 개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게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인형으로서 실사 사람이 아닌 인형으로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또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톤 그것과 또 실사 연기 어느 중간 지점을 좀 찾고자 나름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래동화이기도 하고 약간 사극 비슷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정말 같은 분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데 남자분. 네, 탑 중의 탑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탑 중의 탑 그 목사님이 그 부동산 같이 보러 가실 때 혹시 그 부동산 중개사분이랑 커넥션이 있던 건 아니었는지 너무 집을 계속 팔려고 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뉘앙스 좀 보였는지 약간 그게 궁금했고 또 그 나중에 침대 들고 올라갔을 때 부모님이 대판 싸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다 대사가 준비가 돼 있던 건지 아니면 애드립으로 하셨던 건지 배우분들이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랑 공인중개사 분은 원래 대본에는 좀 그런 커넥션이 약간 있었어요. 그 공인중개사 분도 그 신도라고 저는 설정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신도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신도들과 연결된 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팔 수 있도록 연결 다리다 놔준다라는 컨셉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그 부분 이제 마지막 대사에 원래 약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걸 삭제를 했거든요. 너무 대놓고 막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세상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삭제를 했었고 두 번째 질문이 그 대사들은 초반부까지는 제가 이제 다 했었는데. 그 자기 배우님한테 더 해주세요. 더 길게 배우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드립으로 그냥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든요. 잘 들어보시면 애드립으로 승부를 보신 장면입니다. 네, 저 어둠 사이 두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언니가 빙의가 됐을 때 혹시 목소리가 언니 목소리예요? 썼나요? 아, 그렇구나. 역시 맞췄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연기는 이렇게 하시고 목소리 연기를 나중에 입히신 거일 텐데 이런 연기 과정에서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떤 부분을 좀 더 포인트 맞춰서 연기하셨는지 이런 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촬영 전에 그 배우님이랑 그렇게 많이 만났던 건 아니어서 그리고 대사도 좀 계속 바뀌었어서 많은 걸 사실 계획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제가 제 맘대로 하고 배우님한테 토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시에서 전에 이제 배우님께서 연기해 놓으신 것 보고 성우처럼 더빙 하듯이 했는데 그래서
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몰라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을 믿었습니다. 네, 수시에 취약된 신뢰가 여기까지.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류이제 배우님 연기하실 때 되게 어려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빙의가 되기 시작할 때 몸이 떨리는 장면이나 뭐 굿할 때의 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연기하실 때 어떻게 자료 조사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유채연 배우님은 귀신인데 불구하고 이 영화 전체적으로 귀신들이 무섭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세계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감독님이 무섭게 무서운 귀신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디렉팅을 해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연기할 때는 빙의나 이런 거를 저도 뭐 직접 보거나 한 적은 없고 제가 무서운 영화를 못 봐서 유튜브에서 많은 이제 빙의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연출적으로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연기하면서는 제가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일단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영화가 나오고 나서 아, 꽤나 무섭게 나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찍을 때도 저희 말에 카메라 테스트 해볼 때도 감독님은 너무 무서우면 안 돼! 막 이러셨었는데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무서워서 저희들이 후시할 때 무서운데? 이러면서 저희 약간 슬프게 생각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 그렇습니다. 네, 무섭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저도 무서운 게 별로 봐서. 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저희 허락된 시간이 끝이 나서 마지막으로 나오신 게스트분들 마지막 매직말, 인사말 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먼저 시작할게요. 네, 아무쪼록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이렇게 작품들 감상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실사 영화뿐만 아니라 저희 창작 애니메이션 새롭게 어떤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인생의 첫 GV인데 이렇게 뜻깊은 경험 상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 거 힘드셨을 텐데 와서 특종의 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둠 사이 첫 GV고 첫 상영이었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이랑 같이 좋은 영화 찍는 우주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를 사람들이랑 같이 보니까 되게 너무 새롭고요. 휴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른 시간부터 와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많이 더운데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부천에서 또 다른 영화도 재밌는 거 많으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